그래서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일 투표함은 28개, 새로 들어온 것까지 지금 30몇 개인데 가방은 지금 150개가 넘어요. 투표함은 34개예요. 지금 뚜껑을 세어보니까 34개. 근데 가방은 150개가 넘습니다. 봐야 돼. 이따가 이 속에 있는 거 어쨌든 봐야 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지.
지금 개표가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 저거 표 잘 잡아내는데 여기를 떠날 수가 없네요. 지루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지켜봐주고 계세요.
투표 분류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보고 여기 지키고 있으래요.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지켜야 돼서 분류 참가는 못 가네. 여기 계실 거죠? 여기, 제가 그럼 분류기 잠깐 찍고 올게요. 예. 제가 분류기 찍어 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또 멀쩡한 표. 멀쩡한 표 2번이 빠졌습니다.
순서짓게 사부. 2번표가 막 빠져있네요. 네. 기계가 저걸 접었대요, 지금. 요즘에 분류기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위에를 다 접어, 기계가. 예, 네, 기계가 다 똑같이 접혀 있어서 왜이를 접힌가 했더니 기계가 접고 있어요, 위에를. 안 다녀요.
제가 이상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계속 번호를 바꾸고 있어요. 기계 고장보다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안 들었어요. 지금 이게 이상해요. 이거 좀 지켜봐 주세요. 아니 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러는데. 네, 막 다 씹어 삼키고 난리가 아니야 얘네가. 이거는 이 모서리를 다 접고 있어요. 얘가 기계가 많이 접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수개패로 하면 되니까. 아 그게 아니라 똑같이 모서리를 이렇게 다 똑같이 접 기계가 접고 있어요. 이게 파는데 기계가 다 접고 있다니까. 저거 좀 가방 같은 거 괜찮아요? 있어요. 아 저거는 못 믿는다니까. 그러거나 거기가 나 네. 여자가 여기. 네 여기. 네, 거기나 여사님은 거기 좀 가주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꾸 들어오네. 내가 구경을 더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여기 와 있으래. 네. 자녀 투표지 여기 있어요 지금.
잔여 투표지는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투표함들이.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자리 이제 바꿔볼까? 뭐가 됐다, 뭐가 됐다.
Thank you.
여기 저기 다니면서 진상 피고 있습니다. 투표지 다시 세어봐라. 맞느냐, 100장 맞느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잠시 또 다녀오겠습니다. 아예 안 찍거나 10개를 다 찍거나 사표에다 찍거나 그런 투표지입니다. 이게 저렇게 많습니다. 생식표 드릴까요?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빼놓고 분류하면 되니까 따로 빼놓고 이 경이 보세요. 이렇게 찍혔어요. 투표지가 이런 투표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저기도 예, 이 경이 저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이중으로 찍힌 투표지가 나옵니다. 원래 이런 투표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전 투표가 프린터로 뽑기 때문에 저렇게 안 찍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상한 투표지가 지금 다수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보셨죠? 이렇게. 이런 투표지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어떤거는 윤석열이 찍혀있고 어떤거는 이재명이 찍혀있습니다. 지금 투표지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12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보이십니까? 이경희 통일한국당 투표 보셨습니까? 투표지 이런 투표지가 지금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삐뚤게 찍힌게
저희 인구 중에 1번, 2번은 고속적으로 와주세요. 1형 인구 중에 전명훈, 이기호 씨 1번, 2번은 고속적으로 와주세요. 12번 이경이가 이상하게 찍힌 거. 프린, 이거는 프린터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12번, 13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빠진 건데 윤석열 때 저렇게 지금 윤석열 표가 무더기로 미분류로 빠졌는데 멀쩡한 표예요. 네. 이렇게 찍힌 표가 있어요. 이재명으로 놓고 이건 윤석열이라고. 이것도 윤석열 같다. 네, 저희 인구 중에 4호택 국대지 7번, 8번은 고구성적으로 이동해주세요. 다 있어? 무효권은 없어? 감사합니다. 4호택 국대지 이동 인구 7번, 8번은 고구성적으로 이동해주세요. 7번, 8번 인분을 고호석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연산 쪽으로요.
지금 프린터가 프린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인쇄가 된 종이가 들어왔어요. 여기 그 선거법상 1m 이상은 떨어지셔야 돼요. 1m 돼요. 아, 1m 안 되는데. 투표실이랑 1m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업무상 테이블하고 1m예요? 네. 왜냐면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테이블하고 1m라면. 아, 그래요. 그 선거법 한번 보세요. 선거법.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볼게요.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그러니까 보여 달라고. 일단은 여기 업무적으로 좀 곤란하니까 뒤로 좀 나와 주시고 아까 네, 네. 네, 네. 내가 네. 그리고 저희 인원들 아, 막 저희 인원들 막 아까 그 촬영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자제해주세요. 아, 그 초상권이 있고 한데 초상권 없어요. 예, 그리고 공무원은. 협박적으로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니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고 오셔야 돼요. 아니 저희는 네, 사설이니까 네. 그거는 네.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네네. 저희 협박하셨다 그러던데. 아니요.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나갈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조금만 더, 그 아니면 딱 이 정도 위치 찍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네. 초상권이 없는데 그 얘기는 협박죄인 거 아시죠? 아, 먼저 협박을 하셨던 거 아시죠? 아, 그래요? 한번 네. 이따가 붙잡아 주세요. 협박은 이러한 경우는 네. 협박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적인 업무에서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럼 어떠한 공적인 업무세요? 선거는 국가에서 가장 큰 공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네. 여기에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방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네. 말씀이시죠. 네, 방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위치만 지켜주실게요. 네네네. 네, 네. 아빠, 내가 여기 사모님 못 볼게. 네. 인쇄가 잘못된 게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죠. 그러니까 방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이거 하려고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프린터가 아니라 인쇄가 들어갔어요. 사전 투표가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봐요. 이중으로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죠? 안 만졌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1m 이상은 떨어져 주시는 게 맞잖아요. 법도 잘 아시니까. 아니 보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를 방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안 들어가게 막아주시는 게 하는 업무라고요. 그 네네. 저희는 저희 업무가 따로 있어요. 안 돼요. 아 예. 아 예. 뭐 부정선거를 돕는 게 업무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라 꼬라지에 개판이 내든지 말든지 저런 가짜 투표지가 막 들어가는데도 30분. 자녀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죠? 나는 가짜 투표지 들어가는 것도 업무 방해라고 그거 막 내가 방해했어 막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가 교과서에 떡하니 나오는데 괜찮아.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만연한 나라야. 가짜 투표지 막 들어가도 그거 들어갔으면 엄마가 막 말렸어 막 이럴 거예요. 네, 이게 반대 같아요. 네. 반대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프린터가 된 게 들어왔어요. 이중으로 찍힌 게. 네, 프린터가 아니라 저기 인쇄가 들어왔어요. 인쇄가 프린터가 아니라. 네. 그런 게 들어왔어요. 기가 찬 일이죠, 그죠? 지금 사전투표여서 전부 다 프린터여야 되는데 인쇄투표지가 들어왔어요. 이중으로 찍히고 네 색깔이 아까 전에는 또 엇나가게 그 배춧잎 투표지 같이 생긴 건데 그거는 대신 초록은 아니고 검은색이에요. 그렇게 이중으로 찍힌 투표지도 하나 있었어요. 일단 개표 상황표 다 적으면 이걸 더 꼭 찍어야 되거든요.
뭘 그렇게 즐기겠어요? 아니, 여기 나중에 충분히 떨어져서 잘 있어요. 지나가면 느낄 수 있어요. 네. 막 가짜 투표지를 보고도 다들 놀라질 않아요. 깜짝 놀라겠어요. 덜 적었는데 사전 선거가 두 표를 세고 있어요. 벌써 개표 상황표가 아직 작성이 덜 됐는데, 예, 네. 저기는 벌써 발표를 하네요.
안 맞아요? 글씨랑 저 위에 파일을 덮으니까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보이시죠?
개표 상황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개표 상황표 사진, 선생님,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네, 이게 갑자기, 네, 이제 됐네. 다시 할게요.